아, 지금 여기 대관령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아마 마이크 수음이 잘 안 될 거예요. 마이크도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스노우 스쿠터 이레티 거 에틱 회사죠. 이레티. 네, 요거 360에서 빌려주셔가지고 올 겨울에 좀 타보려고 했는데 스키장도 못 가고 그래서 오늘 대관령이 왔습니다. 종서랑 같이 다른 친구들은 뭐 갑작스럽게 온 거라 같이 오진 못했고 백수인 종서와 함께 네, 백수인 종서와 함께 오늘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이 외국 영상 보면 막 이런 대자연의 막 스키장이죠. 거기도 이런 데서 타는데 우리나라는 스키장에서 스노우 스쿠터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대관령에 그냥 벌목하는 이런 야산 그냥 길가에 그냥 작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스노우 스쿠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관령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게 다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한 종아리까지는 그냥 푹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더 깊은 데는 무릎까지도 오고 맞아, 더 깊은 데는 무릎까지 막 빠져서 사실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온 것 같았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덩이 딱 보면 종아리까지는 무조건 빠집니다. 빠지는 부분은 다 메꾸고 지금 길을 내놨어요. 길을 내놨는데 저 위에서부터 타면 좋은데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여기서 일단 중간 정도에서 타는 걸로.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더라고요. 무서워. 타다 보면. 그러면 종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 소리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바람 소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도전! 저는 산에서 타보려고 스노우핏을 갖고 왔습니다. 넓은 데서 타야 되는데 여기 막 모골처럼 막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타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려가는 것만 해도 왜 이렇게 잘 나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거기도? 빨라요. 더 내려왔지. 어렵다니. 이게 테이립이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하면 영상에서는 이게 경사가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타면 이게 속도가 엄청 붙어. 안 들리지 잘. 이게 스쿠터가 쭉 미끄러지면서 가니까 빙판에서 가니까 그 타이밍 있잖아. 점프 뛰는 타이밍, 돌리는 타이밍. 그게 좀 어려워. 그치? 그냥 바닥에서 돌지 않아? 핸들 털렸다.
저 위에서 탔는데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야. 외국 애들은 어떻게 타는 거지? 그 자연설 그 넓은 스팟에서 스키장 같은 데서? 근데 제 예상으로는 대피절이지만 거기는 넓잖아요. 넓어서. 넓어서 여기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오늘 대관령 와서 스노우 스쿠터 마지막으로 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벌써 해도 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타고 가야 되겠어. 제 입은 쉽지 않은 걸로. 제 입은 조금만 더 보다가 기술은 나중에 하는 걸로. 기술은 내년에 또 눈이 오면 더 좋은 데서 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프다 무릎 빠가지고. 아까 손목 꺾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 네. 아까 마지막을 넘어갔을 때요. 무릎 빠지고 짚었는데 딱 낀 거.